자기를 들이대볶는 자체가 그게 살아있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에고는 심심해서 살 수가 없어. Which of you can embody both swans? The white and the black. Oh, Dios, God, please. Now show me your black swan, Nina. The fuerte are like a spider spinning a web. Attack it! Attack it! Come on! 자기를 학대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버려야지. 학대를 안 하면 재미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내면에는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현대인이 이렇게 슈트를 입고 이렇게 고상하게 살지만 인류의 조상은 사실 야생적이었거든.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됐어.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공격할 수도 있고 비바람을 막아줘야 됐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먹이를 못 구하면 우리도 동물이니까 육체는 그런 어떤 항상 그런 데 노출돼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본능이 습성이 몸에 있거든. 그래서 공격당할까 봐 되게 두렵고 그래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남을 공격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그 야생성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격하는 그 공격성, 야생성이 있는데 현대인은 그거를 전부 슈트나 그런 옷으로 가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명이나 문화 제도로 가리고 예의라는 거를 포장을 해서 이렇게 예의를 주고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짐승성의 살기, 그 에너지는 그걸 써야 시원한데 그걸 못쓰게 하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완벽하게 이걸 못해놓으면 밖을 공격할 대상이 없으니까 나를 공격하고 또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할 때 그거를 막 공격하면서 남을 그렇게 공격하면서 그걸 쓰는 자체가 자기를 들대볶는 자체가 그게 살아있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에고는 심심해서 살 수가 없어. 자살하거나 죽어버리겠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가끔 보면 나오잖아. 재벌 3세가 그냥 마약하고 아니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예쁜 여자 만나고 스포츠카도 있고 명문대 돈도 있고 한데 혼자 괜히 마약해. 혼자 그냥 교통사고 망대. 그래서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너무 편하고 다 해주고 아무런 제재가 없고 그러면 짐승성 에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고가 사라져서 그 에고가 없는 깨달은 사람이나 그때 편안함을 느끼고 있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원래 에고의 본질이라 살아있다는 걸 느껴야 되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즐기는 거야. 즐기는 줄 모르고 괴롭다고 하는데 맨날 해. 그 괴로움 자체를 즐기는 거라니까. 그 괴로움 자체를. 그래서 저 아기도 사실은 저 영화에 나온 저 주인공도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를 학대하면서 막 괴롭히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에고는 그럴 때 재미를 느끼거든. 재밌거든.
is perfect.